전남 도립미술관이 개관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13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특별전에서는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전남의 첫 공공미술관인 전남도립미술관이 장장 6년간의 기다림과 준비 끝에 지난 3월 22일 개관해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개관 특별전은 오는 7월 18일까지 열리며 세계 나라 13명의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개관 특별전은 전남 미술을 대표하는 현대 작가 10인전과 세계 화단에 주목을 받고 있는 프랑스 작가 로랑 그라소 등 총 34점의 작품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도의 산수를 경쾌한 붓질로 그려낸 남농허건의 조춘 고동과 관념적 산수화를 고수하며 사계절을 두 폭으로 표현한 의제 허백년의 산수 팔곡 병충은 전남 미술을 중앙화단에 알리는 버팀목이 된 작품들입니다. 네, 전남 도립미술관은 전남도가 운영하는 국립미술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전남 미술사를 정립하고 전남의 미술 자료를 도민들에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대미술의 그 현장감을 그대로 이곳에서 전달하여서 도민들에게 전남 미술뿐만 아니라 세계 미술의 흐름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410억 원을 들여 지어진 전남 도립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9개로 나눈 전시 공간과 문화 공간 등을 마련해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예술을 체험하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명소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이번 작품들은 전남의 예술 전통과 미래를 접목해 세계 미술로 나아가는 예술의 창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